간단하니까 눈으로 봐도 되겠죠. 다만 이제 기발행 민첩수표하고 무도수표하고 추시범, 그러니까 여러분 모본 답안하고 이제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은행 계정 조정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발행 민첩수표. 뭐 인출 뭐 나오면은 인출 나오면은 기발행 민첩수표다. 여기도 보시면 인출. 얘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회사가 있고, 이제 거래처가 있습니다. 은행이 있다. 보통 이제 뭐 80% 이상, 90% 이상의 확률 인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근데 그걸 단어를 또 빼고 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뭐냐면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럼 요 인출 단어가 없으니까 저게 뭐지? 그게 기발행 민첩수표입니다. 기발행. 수표를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는 거죠. 얘가 지급 제시 안 해서 수표 달라고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인출이 지금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거래처가 은행한테 이 단어가 나와도 그게 기발행 민첩수표다. 그래서 짜증나게 날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걔는 뭐 은행 증 차감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뭐 기본 이론도 아니고 문제 풀이도 아니고 모의고사 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은행 증 차감이라는 거는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그 이게 왜 더하기 빼기냐 이런 거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제 모의고사 반답게 어느 정도 난다치고 할 거고 두 번째는 뭐 쉽죠. 뭐 부도 단어 나오면 무조건 부도 수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사증 마이너스죠. 우리가 수표 받았을 때 자본의 당좌익을 늘려놨는데 이거 이제 취소해야 되겠죠. 부도난 수표니까. 세 번째 추심 어음. 아 물론 이제 요 받으라면 대신에 이렇게 뭐 매출 채권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추심한 뭐 매출 채권. 물론 그것도 받으라 어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매출 채권은 받으라 어음하고 외상 매출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추심한 뭐 매출 채권이다 그런 게 받으라 어음이다. 상황은 아십니다. 아셔야 되겠죠. 회사 측 플러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한테 야 받으러 좀 대신 받아줘. 은행이 거래처한테 받으러 받았어. 받으러 받아서 걔가 당좌익을 늘려놨는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를 안 한 거잖아. 통지 안 한 상황이 추심범위 상황이에요. 그럼 회사는 모르고 있으니까 회사 측 플러스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야 인출 나면 은행 측 마이너스, 부도 수표 회사 측 마이너스, 추심 나면 회사 측 플러스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잘 나오는 거죠. 오류 축이죠. 오류. 아, 지난달 은행에 당좌익금 입금하면서 회사 직원의 실수니까 회사 측 오류가 되겠죠. 원래는 19만 원을 당좌익금 늘려야 되는데 91만 원 늘려놨으니까 회사가 삽질했고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반은 민첩수표 쪽하고 부도수표 추심범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야, 그러면은 은행 계정 정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최대 네 가지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정 전이 있고 여기 뭐 회사 은행 뭐 은행을 먼저 써도 회사를 먼저 써도 뭐 상관없죠. 여기가 나올 확률이 있고 두 번째 내역이 있고 이제 수정호가 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보면 당좌익금이고 뭐 여기 내는 게 가장 흔한 문제고 얘를 낼 수도 있고 물론 수정전을 낸다는 얘기는 이걸 활용하는 거지 수정호는 어차피 갔다 이걸 활용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낼 수 있는 게 하나 빵꾸 뚫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기발행 민첩수표 얼마냐 기발행 민첩수표 얼마냐 이제 하나 빵꾸가 없고 얘는 은행채 차감이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시험에는 좀 확률이 높진 않지만은 어쨌든 뭐 낼 수 있는 네 가지 전부 다 이게 차이 나는 것이 횡령 금액이거든요. 차이 금액이 횡령이죠. 횡령액이다. 그래서 횡령했으니까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낼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횡령했으니까 서로 금액이 다른 거예요. 뭐 횡령 얘기 없으면 항상 금액이 같다는 걸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게 낼 수 있는 네 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초반부에 공부했던 거니까 당연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1회차하고 2회차 등등등 우리가 뭐 네 번을 만나는데 제가 아까 쭉 봤죠. 1회차 뭐 어렵죠. 하지만 2회차 아 정말 죄송하게도 너무 어렵더라고. 아직 여러분 안 봤는데 이따가 도망가지 마세요. 아 제가 예, 어쨌든 쭉 해서 이제 뭐 의도를 갖고 이렇게 다 낸 건데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5회차 되면은 좀 마음 편해지는 거죠. 이제 그때 되면은 시험 보기 직전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라고 정상 문제를 냈고 1회차 정도는 그래도 뭐 아주 미친 듯이 어려운 정도 아닙니다. 2회차 할 때 조금 이제 답답할 수 있습니다. 2회차가 이따 오후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계 추정의 변경 문제입니다. 감가사비와 관련된 모든 변경, 그러니까 회계 추정의 변경은 감가사비 밖에는 뭐 낼 게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이것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감가사비의 변경 관련된 것이 추정의 변경. 상각 방법 바꾸고, 내용 요소 바꾸고, 그다음에 잔존 가치 바꾸고, 이게 바꿀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최대치. 그럼 어려운 문제는 세 개를 다 바꾸는 거죠. 쉬운 문제는 하나 정도만 바꾸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뭘 바꾸냐? 봤더니 또 기분 나쁜 게 이제 7월 1일 날 취득했다. 기준 취득. 정액법 삼각하다가 쭉 가서 우리가 연수학회법 바꿨다. 삼각 방법 바꿨고. 잔존 가치가 이건데 잔존 가치도 바꿨고. 그리고 또 내용 요소 걔도 바꿨네. 5년인데 다 바꿨네요. 예, 다 바꿨네. 예,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치의 뭐 난이도다 뭐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최대치인 거 나름. 2년도이면 감가사비 얼마냐 이거고 뭐 낼 수 있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2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우리 알죠? 감가상각 누계. 세 번째는 2년 말에 장부가 이게 낼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낼 수 있는 세 가지 다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푸는 거는 뭐 여러분이 다 하셨으니까 빠르게 그 풀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차피 뭐 2년 초부터 바꿨으니까 1년 말까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1년도까지 감가사비를 먼저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1년도의 감가사비는 원래대로 50만 원 빼기 잔존가치 10만 원 하고 지금 풀이랑 같이 보고 있죠. 내용에서 5년이고 이제 12분의 6을 왜 한 겁니까? 왜냐면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6개월. 그런 다음에 4만 원 계산했어. 그럼 걔를 왜 계산했냐? 2년 초에 뭐 회계 변경했는데 추정 변경했는데 2년 초에 장부가를 알려고 바로 직전까지 감가사비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 빼기 감가사비 4만 원에서 이제 2년 초에 장부가 46만 원. 그 46만 원 기준으로 쭉 이제 바뀌면 바뀐 대로 다 새 출발하는 거죠. 46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6만 원 바뀌었으니까 갈아 끼워 빼기 6만 원이고 삼각방법 정액법에서 연수학회법 바꿨으니까 연수학회법. 그리고 잔존 내용요소하고 이제 우리 네 번째 줄에 써 있는데 남은 내용요소 삼각은 항상 잔존 내용요소 삼각하는 거 남은 내용요소로 내용요소 하면은 그거 뭡니까? 취득시점 최초 취득시점 기준이야. X년 7월 1일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요소냐 잔존 내용요소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풀이가 그러니까 잔존돼 있으면은 뭐 마음 편한 거죠. 그냥 원래대로 남아있는 내용요소 4년으로 삼각하는 건데 나누기 4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정액법이면 나누기 4였겠죠. 근데 우리가 연수학회법이니까 4, 3, 1분의 4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16만 원이 된다.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감가사비 다 합치면 되겠죠. 첫 해는 감가사비가 4만 원.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방금 했었던 이거 이제 16만 원입니까? 이제 16만 원. 그럼 20만 원이 되겠죠. 낼 수 있는 세 가지예요. 장부가는 장부가는 항상 뭐예요? 취득가 빼기 감누. 취득가 빼기 취득가는 저쪽에 있는 50만 원 첫 줄에 거기서 이제 감누 이걸 빼면 되겠죠. 이게 낼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낼 수 있는 세 가지 다 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나름 최대치로 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삼각 방법 바꿨고 내용요소 잔존가치 다 바꿨고 그리고 뭐 연수학계 뭐 집어넣고 했으니까 뭐 또 기증 취득에다가 뭐 낼 수 있는 이 정도 최대치고 다 한 겁니다. 쭉 해서 아유 뭐 저 정도는 다 정리돼. 그러면 그 토픽은 자기가 이제 마스터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 저거 잘 몰라 하면은 딱 체크했다가 또 이제 피드백 하시는 거지. 계속 피드백해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늦었다 싶으면 사진을 찍으세요. 또 지워야 되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제가 죄송할 거 없는데 어쨌든 뭐 예 좀 숨도 못 쉴 정도로 좀 꽉꽉 찼는데. 저도 숨을 못 쉬게 되기지 뭐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필기를 하면은 넘어갈게요. 여기 회계 추정의 변경. 어쨌든 토픽별로 이제 계속 우리가 새로운 토픽을 보게 될 겁니다. 너무 마이너하고 지역적인 거 빼고는 이제 웬만한 주제는 당연히 다 5회차 동안 다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니까 자본 증감에 자본 증감. 역시 뭐 풀이 다 여러분 하셨고 거기 해답도 돼 있으니까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게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이거죠. 이런 주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본 거래는 우리 수업 목적상 이게 딱 맞다. 현금이 유입되면 딱 그만큼 자본이 늘고 현금이 줄만큼 자본 줄고 그다음 현금이 불변이면은
자본도 뭘 불변. 손익거래가 그런 게 아니죠. 자본거래. 그러니까 자본거래가 뭐 그런 거죠. 증자, 뭐 감자, 뭐 자기주식거래 뭐 이런 거. 손익거래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은 다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바로 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이건 분기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 수업을 안 듣고 이제 뭐 모의고사 하신 분들이 가끔 있죠. 뭐 그런 분들은 일단 풀이가 장황해. 근데 답이 틀려.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풀이 간단하고 뭐 답도 맞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회계처리 막 열 줄 썼는데 다 틀렸어. 막 다 틀려.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회계처리로 이제 안 풀어도 다 90점 이상 80점 이상 다 나온다 했었잖아요. 처음에 200주 곱하기 1500 돈 들어온 만큼 유상증자 돈 들어온 만큼 플러스 30만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취득 역시 뭐 자본거래고 돈이 나갔잖아요. 돈 나간 만큼 마이너스 50주 곱하기 1000원 자기주식 취득한 걸 이제 소각했다. 근데 걔는 옛날에 취득한 걸 소각했으니까 불태웠을 때는 현금불변 자본불변 소각이 감자죠. 감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7월 1일 이런 건 뭐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기타 포괄자산이 공정화 측정 금융자산이 그 영어로 FVOCI 금융자산이잖아요. 뭐 답에다가 영어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기준서에 나와 있는 영어니까 FVPL, FVOCI, AC 금융자산 다 기준서에 나온 영어니까 다 써도 상관없는데 네, 거기에서 많이 틀리죠. 일단 걔를 취득한 거는 뭐 분기상으로 이거잖아. 차변에 FVOCI 금융자산 대변에 현금인데 걔는 당연히 뭐 당연히 불변입니다. 근데 왜 질문하냐? 야, 돈 나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아니야? 이거는 손익거래죠. 손익거래죠. 자본거래 아닙니다. 야, 주식이니까 자본거래 아니냐 하는데 이거 주식. 아, 주식이 있다고 다 자본거래가 아니지. 자본거래는 우리가 항상 회사고 우리 회사 주주랑 거래하는 게 그게 자본거래고 이건 내가 다른 회사 주식을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주가 되는 거지. 이거는 자본거래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돈 나갔다고 마이너스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손익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거래는 결국 이제 분기죠. 뭐 어쨌든 그럼 걔만 먼저 본다면은 7월 1일은 뭐 당연히 FVOCI 쪽 금융자산이고 대변이 현금인데 12월 말에 공정가치가 1200이 됐대. 그러니까 1500원 주고 샀는데 1200원 됐대. 그러면 그것이 평가 손실이잖아요. 거기 12월 말에도 보시면은 150주 곱하기 1200짜리 그러니까 1500이 1200 됐으니까 300원 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45,000원 했었지.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죠. 나는 잘 모른다. 그럼 제가 분기를 말로 보여드리면은 대변에 FVOCI 금융자산 45,000원 차변에는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인데 야 그럼 걔가 왜 자본에 마이너스냐 기타 포괄 손실이잖아요. 기타 포괄 손실 그래서 단기 손익은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어쨌든 걔가 기타 포괄 손실로서 자본에 마이너스죠. 그렇잖아요. 단기 순손익의 합계가 이익여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타 포괄 손익 합계가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자본과 관련됐으니까 걔는 평가 손실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걔는 손익거래입니다. 또 거기서 참 많이 틀리고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8월 25일날 무상감자 자본거래 무상이야. 무상증자든 무상감자든 무상이면 뭡니까? 불변. 현금 불변이니까 유상감자. 유상감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유상증자에 반대 돈을 주는 겁니다. 100주 곱하기 800에서 돈 나간 만큼 마이너스 이제 8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내역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한쪽에 틀려도 부분 좀 당연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다 무조건 다 쓰셔야 되겠고 그래서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은 자본거래는 현금 쫓아간다. 손익거래에서 많이 틀리는 게 FVOCI 쪽이다 이겁니다. 그 만약에 그것을 FVPL로 바꿔볼까요? FVPL로 7월 1일 날? 그러면 또 당황스럽지.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계속 손익거래고요. 분기상으로 취득할 때는 차분의 FVPL 금융자산 대변의 현금인데 계속 평가 손실이잖아요. 그 평가 손실이면 비용입니다. 비용이면 자본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당연히 있죠. 단기 손익도 자본과 관련됐고 이익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자산이 또 기타 포괄자산이 두 개 자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FVPL 금융자산 해도 비용 처리가 되면서 FVPL 금융자산 평가 손실 비용 처리가 되면서 걔도 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에 마이너스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비용이면은 단기 수익을 줄이고 이익여금 줄이고 자본 줄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의고사 반에는 그 정도는 말이 통하죠. 그래서 그게 말이 안 통하면은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진짜로. 왜냐면 야 네가 찍어준 거만 나 이거 프린트만 해서 올 거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채점을 해보면 또 그런 분이 확실히 느껴져. 아 10% 정도 하위 10% 아 그죠. 이런 분들은 이 과정이 적합하지 않은데 아무튼 뭐 달달달 그거 외워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쁘지 않고 제가 어쨌든 쭉 전체적으로 설명 다 할 거니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뭐야 평가 손실 또 뭐 자본 쪽에서는 아까 그 형태가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요 형태가 제일 잘 나오는 형태였다.
4번 쪽, 뭐 재고 쪽입니다. 재고는 뭐 항상 숫자가 나오면은 T 계정을 그려놓고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은 뭐 아이 잘 써놨으니까 뭐 제가 할 필요 없겠네. 그럼 이제 재고자산은 항상 저가법이잖아요. 현행 대처가는 필요 없는 거지. 걔는 여기 이제 우리가 시가라고 하는 건데 얘가 원칙인 거잖아요. 그럼 현행 대처가 언제 쓰는 겁니까? 저것이 원재료는 시가가 현행 대처가죠. 원재료 나올 때만 한 건데 지금 첫 줄에 뭐 상품 얘기 나왔으니까 아예 필요 없는 거 페이크입니다. 원재료의 시가이고 나머지는 다 이걸 쓰는 거죠. 둘 중 작은 거. 둘 중 작은 거, 이거고, 둘 중 작은 거, 원가 시가 작은 거, 둘 중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재고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20만 원 더하기, 11만 원 더하기, 29만 원 하면은 재고 자산이 거기 있는 60만 원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원가하고 이제 시가 이렇게 있는데, 원가 시가 있는데 여기는 평가 손실이 없는 거고, 아니, 원가보다 시가가 더 크니까, 여기는 15만 원 원가 시가 11만 원에서 평가 손실이 4만 원이고, 여기는 30만 원, 29만 원에서 평가 손실 만 원이니까, 평가 손실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둘 중 작은 거 제가 밑줄 건 거 세 개 더한 것이 60만 원이고 평가 손실은 이렇게 해서 5만 원. 그래서 나머지가 그럼 매출 원가 되는 거고 435만 원이. 아니 가끔 질문하거든. 도대체 매출 원가 435만 원 어디서 나온 숫자? 나머지죠 뭐 나머지. 나머지. 그래서 질문이 두 개인데 평가 손실 얼마냐? 이미 했듯이 5만 원이고 비용이 얼마냐면 뭡니까? 440만 원. 왜냐면 매출 원가도 비용이고 평가 손실도 비용이잖아요. 뭐 감모 손실 이런 것도 다 비용이고 이렇게 해서. 아, 물론 비용이 얼마냐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비용이 얼마냐 할 때는